있는 목소리. 분심이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술만 가져가면 좀 그렇잖아. 어? 어? 아, 그래? 아, 멀어지고 있어. 멀어지고 있는데? 넣는 게 맞아? 잡채하는데 저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? 시댁? 처음 해봐. 나 반찬도 만드는 것도 처음 해봐. 아니, 잡채 좀 만들기 어려울 텐데. 아니, 잡채 좀 만들기 어려울 텐데. 오! 야감으로 남자한테 주는 거니까 아 고맙다. 어허. 형님, 괜찮으신 거예요? 술이야, 뭐. 근데 아... 집에 가도 좋은데 어 이건 제가 잡채까지 하는 거면 아 기분 완전 잡채실 텐데 기분 잡채시지 않아요? 그죠? 분명히 돈, 본인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선분을 해야 되겠고 뭐 생신인 것 같아요 딱 봐서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금 위로 죽이신 거예요? 네. 그러길 바랍니다 제발 네 지금 사실상 거의 도인, 산신령이 된 우리 정학이 형님이 봤을 때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? 워낙에 그 케어 펀치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저 정도는 용서가 돼. 아무렇지도 않아요. 정말 아, 더 갖다 줘도 돼. 더 갖다 줘도 돼. 아무렇지도 않아. 아니. 잡채가 손도 많이 가잖아요. 네, 어려워요. 아니, 좀 물 붓고 해야 되는데? 아이고, 탔어, 탔어. 아, 이거 탔어. 물에 먼저 불린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어찌됐건 생각이 너무 이쁘다.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겠지만. 칼질 잘 못하는데. 와, 오빠. 현진이 못하는 게 없어. 장면 좀 봐봐, 장이야. 지원이 남자 버전이에요. 됐어? 그걸 해가지고 찬 건물에다 담가놔야 돼. 뭔가 성공할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들어, 지금. 아, 거기다 넣게? 그렇게 또 볶아버리게? 그래. 아니. 와, 잡채 느낌 나네. 오, 맛있겠다. 일단은 모양은 나오는데. 이제 빨리 하고 가자. 늦었다. 가자. 어, 늦었다고? 잠깐만. 어? 점점 벌어지는데, 동성이 형이나? 아, 다 왔다. 여긴 진짜 공기가 달라, 뭔가. 기분 어때? 집에서 먹으니까 좀 떨려. 뭐가 떨려? 떨리지. 귀엽네. 아파트가 저의 아파트가 아닌데요? 어떡해. 아~ 안녕하세요. 어, 수진이 왔구나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아,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니? 아, 저쪽이네. 저쪽이야. 나한테도 안 오겠구나. 네. 너 너무 말랐다. 밥 많이 먹어야 되겠다, 너 진짜. 네. 야. 알고 계셨어요? 저 집끼리 왕래하고 막 그런 거를요? 뭐 놀러는 갔었겠죠. 그런데 네. 처음 만나는 모습이 아닌데요? 그러니까요.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아, 근데 아직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는 좀 알고 싶어요. 네. 도와드릴까요? 뭐. 아, 그래. 이거 들고 갈까요? 나 이걸 닦아야 되니까. 어, 그래도 엄청 예쁘다, 저런 거. 좀 저런 나이 저 하기가 힘든데. 이거 뭐야? 야, 먹어. 우리 수진이 온다고. 아, 엄마가. 진짜 많아요. 와. 아. 어, 맛있겠다. 저게 집밥이야? 우리 수진이가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버님이 어부신가? 나랑 수진이랑 아. 만들어.